두 번째 공연이신데 소감 한 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소감이요? 네. 아, 첫 번째 공연이 좀 의미가 너무 컸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2년 만에 무대였고, 그리고 뮤지컬에서 처음으로 주연을 맡아서 굉장히 많은 양을 소화해내야 하는 첫 공연이었기 때문에 사실 공연 당일 아침까지만 해도 뭐 긴장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시작하기 직전에 막 다들 와서 아 긴장되겠다 이렇게 한마디씩 하고 가니까 갑자기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을 많이 한 채로 첫 공연을 마쳤던 것 같고요. 지금 이틀이 지나서 3일이 지났나요? 두 번째 공연인데 글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직 떨리긴 하지만 점점점 발전해 나가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을 좀 때리겠습니다. 무슨 약인가요? 밀크시스, 비타민. 30대가 돼서 먹는 건 아니고요. 20대 때부터 꾸준히 먹었습니다. 카메라맨의 자세가 돼 있네. 모든 걸 다 찍어버리네. 네, 이제 공연 10분 남았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신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아, 이게 뭐야? 집에서도 네. 이렇게 자주요? 매일 하는데 지금 하는 거는 재활 운동. 다리가 아파서 무대에서 다치지 않기 위해서 재활 운동을 했습니다. 저번 공연에서 그때 손가락 밴드 한 게 올라와가지고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무대 전환을 하다가 찢어져서 꽤 길게 찢어졌는데 그대로 붙여놨거든요. 그랬더니 붙긴 붙었어요. 근데 공연 중간이었는데 피가 정말 철철 나서 다른 분 옷에도 붙고 깜짝 놀랐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이 공연을 호로세 역할하는 재홍이 형 초대를 받고 관람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일주일에 매주 한 두 편씩 공연을 보러 다닐 때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 공연을 보고 남은 공연 중에 가장 인상 깊고 재밌었던 공연이 이 공연이었거든요. 그날 공연 보고 나서 너가 다음에 이거 했으면 좋겠다 약간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제가 전역하기 한 달 전인가 대표님한테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이 작품을 아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다, 좋은 작품이다 했더니 그래 그럼 하자 이러시길래 정확하게 이 상의를 하고 결정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니야 하자 이러시더니
나중에 몇 시간 뒤에 전화가 다시 오셔서 하기로 했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물론 너무 좋은 작품이고 하고 싶었지만 정말 많은 뮤지컬 중에서도 특히나 이 뮤지컬이 주인공이 하는 분량도 그렇고 체력적인 것도 그렇고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2년 만에 오랜만에 하는 건데 힘든 어려운 걸 선택하는 게 아닐까 해서 좀 망설였었어요. 근데 대표님이 끝까지 설득을 하셔서 결국에 하게 됐는데 연습 기간도 좀 짧았고 리허설도 한 번밖에 없었고 해서 뭔가 준비하는 기간은 굉장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작품 하게 돼서 정말 진심으로 행복하고 너무 재밌게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걸 목표로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예. 아, 그럴 생각은 없는데 최대한 뭐랄까 그 음악의 적절한 타이밍에 최대한 강하게 펼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찢어져선 안 되겠죠. 막 모든 뮤지컬 노래를 막 다 좋아하고 이런 건 사실 아닌데 이 뮤지컬 연습하고 공연하면서 정말 좋은 점은 노래들이 다 좋다는 거. 예. 음악 감독이 저랑 동갑인데 친구로 하기로 했는데 그 친구한테도 말했지만 노래가 정말 너무 좋다. 그래서 연습이 힘들지만 즐겁다. 왜냐면 안 좋은 노래를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면 정말 그거는 고문이거든요, 사실. 근데 노래가 정말 다 좋아서 한 곡을 꼽기가 뭐하지만 아무래도 마지막 곡인 운명이 가장 뭔가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크게 와닿는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첫 공연 때 뭔가 이 뮤지컬을 제가 처음 공연하는 거기도 했지만 2년 동안의 공백기를 깨고 처음으로 무대를 서는 거여서 제가 데뷔 이후에 가장 오랫동안 무대에 서지 못한 시간들의 직후였기 때문에 사실 정말 많이 긴장을 했었어요. 부담도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 2주, 3주 되면서 단이라는 캐릭터가 그 안에서 성장하듯이 저도 뭔가 성장을 하고 있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고 꾸준히 봐주시는 스태프분들이나 동료 배우분들도 그런 말씀들을 해주셔서 끝날 때쯤에는 저도 그 후반부의 단위처럼 많이 성장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자 하면 생각나는 게 제가 18살 때 서울에 외할머니 혼자 사시는 집에 얹혀서 한 9개월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감자를 이렇게 한 박스가 있었는데 거기 그거를 한 2주 내내 맛있어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삶아가지고 설탕 소금에 찍어서 그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담례로 가져갈 때마다. 그래서 그걸 아저씨 품삯으로 드리곤 했는데 제가 먹고 싶은 걸 꾹 참으면서 몇 번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무대 연기를 많이 안 해봐서 사실 처음에는 뭔가 그런 매체 연기랑 다른 것들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저는 사실은 매체 연기를 할 때도 그게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조금 자유로운 씬에서는 애드립을 즐겨 넣곤 했는데 이번에도 몇 장면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안 좋은 건 바로 버렸고요. 뭔가 반응이 좋은 것 같다 혹은 내가
어쨌든 계속 같은 것을 반복하는 거니까 어떤 신선함을 넣어주기 위해서 매번 조금씩 다르게 하려고 시도 중입니다. 다음 애드립도 기대할게요. 기대해주세요. 오늘 공연을 새로 했던 애드립은 오로세 형한테 안 그래도 엉망인 몰골 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대사를 넣어봤었죠. 네. I am 뭐야? 네, 공연이 이렇게 오늘 공연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이 7번째였나? 대략 6-7번째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공연을 이제 4분의 1 정도로 한 것 같은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마음으로 계속 연구하고 끝없이 더 깊이 있게 계속 연구해서 계속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